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게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게 사진을 보내오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양식으로 보내신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그냥 사진만 달랑 보내서 제가 그걸 항상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사실 그 한 일이 은근히 시간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보내는 사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먹지 않겠지만 저는 여러 사람의 사진을 받아서 그걸 손을 보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에 허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이 아닌 사진 밑에 그레이 베이스를 두고 그게 1920픽셀, 세로는 1080픽셀, 그리고 72dpi 그 포맷 안에 사진을 앉혀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그레이로 통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dpi로 설정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크게 하면 다시 제가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규격에 맞는 사진을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냈는데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제가 다시 메일을 보내서 여러분들 규격에 맞는 작업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은 15장 전후로 보내라 그랬는데 15장을 기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5장이 포트폴리오 형태가 잘 짜져 있으면 제가 그대로 방송을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임의대로 순서를 조정하기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잘 찍은 사진 15장, 각양각색의 잘 찍은 사진 15장을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사진이어야 됩니다. 주제가 있고 제목이 있고 작가 노트가 있고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하나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말해내는 사진을 15장을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5장 보냈는데 왜 1장밖에 소개를 안 하니? 그럴 경우에는 제가 5장 정도가 제대로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다 했을 때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레이 베이스 1920픽셀 가로가 세로는 1080픽셀 베이스는 72dpi, 사진도 72dpi로 만들어서 15장을 저에게 보내주시되 하나의 주제로 엮어진 것을 보내주실 것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오늘만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에게 사진을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 잘 못 보내신 분들에게 안내방송차 오늘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